옛날의 자객의 칼날은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서 삶을 되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자의 것이 바로 복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는 어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놓아버리는 사람들보다는 그 잃어버린 것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, 또 그것 때문에 어떤 현재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? 그런 사람들의 불행에 늘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에서는 재상의 일부다들한테 제일 마음이 많이 갔는데, 이 소설 속에서 제일 불행한 인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가장 고독하고 또 자신의 어떤 본성과 달리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고, 구절이라는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가까운 사람과 어떤 물건을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. 이 소설 속에서 이제 재상의 의붓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고통,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을 이제 구절처럼 나누어 갖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고독한 사람이고, 그래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. 무협 장르를 차용하고 있는 소설이에요. 조금 달리 이제 읽는다면은 현실의 권력 관계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알레고리로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조금 더 깊게 또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주 좀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또 일종의 메타픽션으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다양하게 읽혔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작가의 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은 제가 혼자 쓴 소설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고 읽어왔던 그 많은 이야기가 밑거름이 됐고, 그 결과물은 독자 여러분과 제가 또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유롭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